김정은의 초콜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거우세요? 네. 저도요. 이분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시는 파워풀한 소녀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즘은 북을 들고 네, 뭐 벌써부터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네. 애프터스쿨입니다. 땡땡
드럼을 또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니까 되게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가이양 아이디어였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3, 4년 전에 영화 드럼라인이라고 아, 아세요? 네, 그 네. 영화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저희 8명의 멤버가 모이면서 꿈이 실현됐습니다. 드럼이 많이 어렵지만 조금만 이 자리에서 좀 네. 가르쳐 주시거나 보여주시면. 정말 기본적인 동작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네, 그 다음에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 그러면 옆 사람 치는 거는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하는? 옆 사람 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야, 이거 뭐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될게 아니네요. 이번에 새로운 멤버가 또, 예, 축하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우리 가이양이 언니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가 입학과 졸업제도가 있다 보니까 항상 네. 새로운 멤버한테는 신입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신입생 앞으로 자기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 신입생 막내 리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리지야,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우리 리지양이 들어오면 제일 반가운 분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저요. 네, 왜요? 제가 원래 애프터스쿨 막내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다른 새로운 신입생 막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듬직하기도 하고 그냥 이쁜 동생이 생겨가지고 저는 마냥 좋아요. 우리 나나양은 리지양에게 어떤 선배로서 어떤 조언을 해줬나요? 리지야, 귀여워. 항상 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차요. 우리 리지 양이 몇 살이죠? 19살이요. 우리 나나 양은요? 20살이에요. 아, 네. 우리 20살 나나 양이 19 리지 양에게 해주는 조언이었어요. 아, 너무 보기 좋네요. 그러면 리지 양, 입학하기 위해서 오디션 볼때 네. 어떤 거 봤는지 여기서 조금만 부탁을 드리면. 아, 네. 다음 무대를 좀 특별한 걸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소개를 좀. 다음에 저희가 또 퍼포먼스를 준비를 네. 했는데요. 네. 제목은 영어니까 백화가 대답을 했. 좋아. 네, 그럴까요? 네. 네. Rhythm Nation by Janet Jackson. 네. 자넷 잭슨 좋아하셨어요? 평소에 존경을 해서 언젠가 한번 오마주 무대를 꼭 가지고 싶었는데 이 자리가 딱 적합한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from the Paris Combo.